A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식을 이렇게 주어졌을 때 서로 다른 두 근은, 다른 여타 힌트가 없으니까, 근의 공식으로 일단 써놓고 문제를 풀게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두 근이 되는 거죠. 그러면 뿔마니까 나눠서 써줘야겠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랑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형태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얘들 리미트 취해서 A가 뭘로 가? 0으로 간다는 얘기네요. 0으로 간다는 건데, 그럼 리미트를 취할 때 보면 얘는 형태가 루트 마이너스 B의 형태다. 2A분의 이렇게 앞뒤를 바꾸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유리할 시켜야겠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여기다가 얘부터 할게요. 얘부터. 얘는 루트 플러스 B 루트 플러스 B의 형태를 곱한다. 그러니까 여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들어오는 거야.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루트가 벗겨지고 마이너스 B의 제곱 곱해서 2A 곱하기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B 이렇게 되고 리미트 A가 0으로 간다. 이렇게 지어졌을 때 A가 지금 약분이 되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인 A가 약분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4, 얘는 2가 남네. 그럼 얘도 약분돼서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남고 여기서는 A가 0으로 가니까 루트 B의 제곱 플러스 B. 아, 여기 C를 빼먹을 뻔했네. C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이 남아요. 그럼 얘는 결국 2B 분의 마이너스 2C. 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값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이 하나의 값이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값으로 수렴하네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얘를 극한 값을 한번 취해보겠어요. 얘는 마이너스를 묶어야지.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로 전체를 묶으면 2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식이 된다. 얘를 리미트 A가 0으로 간다를 해줄 건데 A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지금 차수가 지금 안 맞죠? 차수가 안 맞다. 그럼 A가 0으로 가면 얘는 무한대로 가겠네요? 얘는 0으로 가니까 0 하면 얘는 상수값 뭐 특정한 상수값 2b로 가는 거고 분자가 분모는 얘는 0에 가까이 가니까 0분의 얘는 0분의 2b 꼴로 간다. 0분의 2b는 뭐야? 얘는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두 근을 극한을 취했을 때 하나는 마이너스 b분의 c로 수렴하고 나머지 하나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답이 있나? 아, 3번의 답이 있네요. 3번에. 아니요. 미안해. 마이너스 계산 안 했다. 그지? 지금 이게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가면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네. 그래서 2번이 답이겠다. 16번은 2번. 그죠? 네.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어렵지? 그냥 막 풀려면 이렇게 식을 써서 해야겠어요. 이 전체 이렇게 마이너스 묶어서 무한대로 가는데 마이너스 붙으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것도 실수하지 마시고요. 네. 16번은 2번이네요.